짝짝이가 되는데 안 되네. 간다. 근데 어차피 사람 손으로 하다 보면은 네. 짝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. 네. 근데 아, 이 정도면 네. 괜찮은데요, 진짜. 묘하게 차이가 나요. 그거는 본인만 하는 겁니다. 제 눈에는 안 보여요. 살짝만 깎아봐. 근데 진짜 안구 아까 눌렀을 때 되게 예쁘던데. 네. 살짝 해봤을 때 예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여기만 살짝 바꿔가면 되네요. 안쪽은 많이 갈지 마시고 네네. 좀만 하시죠. 네, 안쪽은 그 약간 턱 있는 부분 빼고는 네네. 얇게 갈아먹고 거의 안 갈긴 했는데 살짝 뜨나 싶어서 네, 조금씩 갈아놔도 어, 저도 드디어 하나 새로 장만할까 진짜. 아 이거 보고 있으니까 뚫고 싶은데. 머리가 지금 4개 남아있어요 집에. 이제 뭐 한 채 좀 저렴하게 사는 중고 사는 게. 아, 저도 지금 요 근래 한 5개를 한꺼번에 샀더니 네. 얼굴이 많아져갖고 이제 곤란해서 하나씩 뚫으시죠. 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요 진짜. 네. 안구 넣었을 때하고 그냥 데칼로 했을 때하고 확 다르니까 너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. 그러니까요. 아 그럼 이제 메이크업 해줘야 된다고 이제 우리 마누라도 메이크업 못하고 외부자를 써야 하나. 그러게요. 메이크업이 제일 문제네요. 예쁘게 뚫어도 그게 제일 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구간 만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러게요. 구간 진짜 이런 유저들 많아지면 네. 메이커에서 진짜 구멍 뚫어진 건 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생각해보니까 안구 넣으라고 이게 아마 내주지 않을까요? 얘네가 바디, 오비처 바디 해줄 때도 느꼈지만 네. 오비처 바디로 개조하는 사람 많으니까 랜도들 내줄 때 느꼈지만 그러니까 안구도. 얘네 그 랜드로이드 만드는 회사 말고 네. 랜드돌 만드는 그 고토복기와 같은 애들 네. 걔네들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랜드돌을 내줬으니까 네.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구멍을 한번 뚫어보고 근데 규격컷에서 나오면은 네. 뻔하잖아요 또 안 예쁘게 나오니까 그렇죠. 내가 해준 것보다는 좀 덜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진짜 구멍 잘 뚫으셨네요. 그러니까 이거 센 걸로 맨 처음에 크게 뚫고 확 뚫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이 작은 걸로 다시 다듬어 주신 거고 네 거기에 또 아트 나이프 또 쓰시고 안쪽은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혹시? 이렇게 됐죠? 응. 오 의외로 손 많이 아 여기를 많이 쓰셨구나 여기를 여기가 네. 이 부분이 네네. 그 이게 구형이라서 그래요. 구형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. 구형, 예, 저도 네.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네. 없애줘야지 안구가 들어가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네, 신형은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. 이게. 신형은 볼록 튀어나오지 않았어요, 혹시 이게? 신형은. 요거? 아 이거는 구형. 얘 아, 이게 진짜 옛날 구형이고, 저거는 그 600번 이전. 머리가 조금씩 달라요. 네, 600번 이전 애들은 다 안 맞으니까. 이거는 아 이후. 이게 맞다.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. 맞아. 얘네는 정말 깔끔하게 나왔는데 얘네는 이제 조금 턱이 있죠. 아직 남아 있죠.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다 갈아줘야 한다라는 거. 네네네. 아예 완전 300번대 구형은 완전 턱이 너무 많고. 예, 네, 그러니까. 600번 이전 구형은 그나마 턱이 조금 남아 있고. 제가 갖고 있는 그 메리스타하고. 네. 뭐지? 레인가? 걔네 두 개는 300번대 이전 애들이었고 네. 둘이 안 맞아요, 그 사이즈. 네, 그니까요. 그 여기부터가 다르니까. 그니까, 예. 얼굴도 달라갖고 그냥. 네. 아, 이거 하시는 게 힘들었구나. 아, 이거는 뭐, 그냥. 됐는데. 그래서
여기다 그거 랜더 띄워주는 그 파츠 하나 끼우고 다시 이렇게. 네네. 아하. 이 화기애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서. 그러니까요. 약간씩 틀리더라고요. 네.